왔냐? 어, 왔네. 왔어? 야, 또 여기야? 니네 지겹지도 않냐? 야, 짬뽕 국물은 여기가 최고. 됐고, 너 시험 어떻게 됐냐? 아, 신경 꺼. 야, 또 떨어졌지? 공부 좀 해, 임마. 어? 야, 근데 왜 요새 동진이는 안 보이냐? 야, 니네 동진이 얘기 못 들었어? 동진이 환경미화원 됐잖아. 환경미화원? 뭐 환경미화원. 야, 그 쪽팔려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야, 연봉 3천에 태우도 좋고 계속 한다더라. 에이, 그래도 환경미화원은 아니지. 딴 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씨, 나도 한번 해볼까? 야, 그게 뭐 좋다고 하냐? 여보세요. 지금까지 잔 거야? 아, 아니에요. 잠깐 누워 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너 딴짓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아니에요. 동진이 환경미화 시험 합격했다며? 그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동진이 엄마한테 들었어.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애쓰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지. 내일모레는 아, 너도 서른 아니니? 알았어요. 아, 제가 알았어요. 아, 네, 여보세요? 동파구 청 환경과인데요. 아, 네네. 예, 환경미화원 합격하셨고 21일 날 교육 나오시면 됩니다. 아, 21일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빠, 우리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갈까? 다음 주? 응. 일 안 해? 아니, 오빠 시험 본다고 고생했으니까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 어때? 아, 근데 내가 다음 주부터 일 나가는데. 일? 갑자기 무슨 일?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 엄마도 자꾸 일하라 그래서. 아, 어디 가고 싶은데? 부산. 하, 부산 좋지. 그러면 다음에 시간 맞춰서 둘이 놀러 갔다 오자. 알았어. 해서 줄게. 알았어. 김진우 씨? 네. 나는 오늘 교육 맡은 박근영이고 저기 저거 들고 이리 와요. 아, 네. 빨리 좀 오지? 자, 잘 보라고. 숙지를 하고 저기를 모아서 담고 버리면 끝. 쉽지? 네, 뭐 쉽네요.
그럼 나는 저기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쓸게. 네. 내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나?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나? 죄송합니다. 전에 지금 화났나? 네? 지금 그 행동은 뭐지? 제가 뭘... 지금 그 태도가 그럼 맞는 거야? 아까부터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빠 출근은? 오늘 첫 출근했잖아. 아이, 그냥 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만둘라고. 아이, 아니. 아이, 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사람 개무시하고 그러잖아. 아, 그럴 건 뽑지 말든지. 아, 그렇다고 한 번 가보고 그만두겠다고? 아, 어차피 내가 하고 싶던 일도 아니고. 아, 그래도 오빠 첫 출근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오빠가 안 되는 거야. 아 뭐? 아, 네가 뭘 한다 그래. 아니 똑바로 얘기도 안 해주면서 뭘 알아달라는 건데? 야 시끄러워서 할 거면 그냥 가라. 아, 짜증나니까 그냥 가라고. 어. 오빠 근데 다음 주에 무슨 일 하는데? 아 뭐 별건 아닌데 그냥 구청에서 하는 일이야. 구청? 그럼 공무원 아니야? 아니 뭐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나중에 좀 더 확실해지면 얘기해줄게. 그래 오빠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아 그래도 그렇지. 한번 나가보고 자존심 때문에 그만둔다고? 제정신이야? 아 그냥 내가 싫어. 아,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쪽팔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가 보기에는 남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빠가 문제야.
어이! 아, 좀 늦었습니다. 뭐하다 이제 와? 아니, 저 그게... 여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이런 걸... 다음부터 늦지 마. 네. 반장님이 어떻게 여기? 둘이 아는 사이야?